아이고야. 버그 선생님인가? 나니? 혹시? 나 저렇게 머리가 없니? 그럼 좀 위험한데. 오늘 하루 어땠어요? 죄송해요, 시험. 시험을 정말 잘 봤어요. 잘했다. 아유.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췄어요. 깜빡 속았죠? 그렇죠? 그래, 깜빡 속았어. 정말 잘했다. 히히, 저 표정이 정말 웃겼어요. 놀아도 돼요? 물론이지, 숨바꼭질을 하셨구나. 네? 제가 숨을게요.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 하하, 거의 못 찾을 뻔했죠? 버그 선생님께서 저 좋아해 주셔서 정말 기뻐요. 다른 애들이 시끄럽게 할땐 조금 짜증나기도 해요. 선생님 친절하세요. 학교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절 혼내지도 않으세요. 전 떠들지 않거든요. 선생님은 제 친구처럼 느껴져요. 세상 어느 누가 우리 고맹이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니? 학교 과목과 수업은 재밌어요. 하지만 다른 애들이랑 어른들은 싫어요. 넌 정말 잘하고 있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5월 17일 축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헌절 말이에요. 곧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 축하하고 퍼레이드를 펼칠 거예요. 퍼레이드에는 학교에서 참여하는 자리도 있어요. 그럼 깃발을 구해야겠구나. 그래요. 퍼레이드가 정말 기대돼요. 쌓였네. 안녕하세요. 5월 10일 방문해 주세요. 기차표도 함께 동봉했습니다. 빨리 두분 만나보고 싶어요. 와, 미쳤다. 근데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더안 좋은 상황만 생각이 나거든요. 경고합니다. 저희는 저희의 소중한 공동체에 반역자의 아이가 눈에 띄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접근하지 마. 눈을 감고 다녀. 그러면 오늘 하루 어땠어요? 학교 애들이 전부 5월 17일 퍼레이드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정말 재밌을 거예요. 깃발은 구해. 정말 퍼레이드에 가고 싶니? 가고 싶어요. 멋진 옷을 입을 거야. 그리고 깃발 던데 걸 리본도 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퍼레이드에 참석하지 않을 거야, 클라우스. 왜 퍼레이드에 못 가는 거예요? 퍼레이드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다고요. 거긴 위험해. 불공평해요. 아니, 이러다가 걔들이 막 돌이라도 던지면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좀 기분 풀자. 다녀오셨어요. 버그 선생님께서 저도 퍼레이드 가도 된다고 하셨어요. 선생님께서 저 지켜주신대요. 버그 선생님 정말 친절하시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가도 돼요. 제발요. 좋아, 우리 꼬맹이. 그럼 가자. 환상적일 거예요. 누가 범인지 이제 찾을 수 있게 되겠어. 우리도 깃발 사도 돼요? 물론이지, 말잘 들으면. 와, 고맙습니다. 가자. 돈을 많이 모아놔야 되겠구만. 깃발 하나 사고. 됐어. 다녀오셨어요. 깃발을 사주셨네요? 자, 이거 받아라. 고맙습니다. 클라우스, 기차 좋아하니? 우와, 기차는 정말 멋져요. 진짜 진짜 빨라요. 게다가 칙칙폭폭 소리도 나요. 히히, 정말 대단해요. 내일 누가 기차를 타게 될지 맞춰볼래? 기차를 탄다고요? 대단해요. 기차는 진짜 진짜 빨라요. 빨리 내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씻고. 기차 여행이 정말 기대돼요. 기차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나도 잘 모르겠구나. 아주 빠를 거야. 제일 앞에 앉아도 돼요? 승객은 제일 앞에 앉을 수 없어. 아, 제일 앞에는 기관사가 앉는 거죠? 괜찮아요. 아무 데나 앉아도 돼요. 몇분 동안 타요? 혹시 몇 시간? 며칠 동안 타나요? 몇 시간 정도 타게 될 거야. 정말 끝내주는 여행이 될것 같아. 잠깐. 집에 돌아올 때도 기차 타고 와요? 그래. 기차를 두 번이나 타다니, 칙칙폭폭 엄청난 속도로 달릴 거예요. 아, 기차에는 바퀴가 몇 개나 달려 있어요? 엄청 많죠, 그렇죠. 아, 근데 좋을지 모르겠다. 불안한 생각만 먼저 들어가지고. 안녕하세요. 기차 여행에 가는 거 기대되지 않아? 기차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 가는 거예요? 네 조부모님과 이모님을 만나러 갈 거야. 저한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요? 왜 진작 얘기 안 하셨어요? 좋은 분들이세요? 절 싫어하시면 어떻게 하죠?
아주 좋은 분들일 거야, 클라우스. 그랬으면 좋겠어요. 긴장돼요. 얘기를 해보면 알 수 있겠지. 내가 한 게 있을 거야. 알겠어요. 세수도 하고 옷도 좀 갈아입고 예쁜 걸로 갈아입자. 갈 시간이죠? 금방 돌아올게요. 어, 잠깐만. 내가 지금 입혔잖아, 젠장. 우와, 우와, 우와. 기차는 태어나서 처음 타봐요. 정말 끝내줘요. 이 나무들 좀 보세요. 게르트 그루트, 저기 보이니? 저 건물들 좀 보세요. 아무래도 독일 사생아와 나치 동조자인 것 같아. 정말? 그러고 보니까 나치 익은 것 같아. 저런 나치 새끼들이 저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아주 끔찍한 놈들로 자랄 것 같아. 최악의 상황에는 우리나라를 다시 정복하려는 계략을 꾸밀 수도 있어. 오, 맙소사. 금방 도착할 것 같아요. 아, 미친놈들. 어차피 잘 풀려도 범죄자들의 운명이야. 선천적인 유전자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80%나 된다던데? 이게 어린애들한테 할 소리입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짓거리니까 너네들이 더 지능이 딸린 게 아닐까? 그래,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발표한 보고서 맞지? 야,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아돌프 히틀러랑 뭐가 다르냐, 말하는 게. 어쩌고저쩌고. 항상 기차로 여행했으면 좋겠어요. 출발해. 기차는 정말 멋있어요. 칙칙 폭폭. 하하. 오셨군요. 들어와요. 도착했어요. 손주 만나보세요.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돼서 정말 기뻐요. 그럼 이 아이인가요? 행색이 시원찮네요. 너 약골이니? 클라우스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학교 잘 다니고 있니? 게으름 비우는 건 아니지? 노르웨인들은 성실해. 우린 단순하지 않아요. 당신들과는 다르죠. 어머니, 그런 말 좀 하지 말아요. 클라우스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특별한 과제까지 받았죠. 특별 과제라고? 그럼 다른 애들과는 달리 특별 혜택을 받는 거니? 그래봤자 돼지목이 진주목걸이지. 예, 있게 행동하세요. 클라우스는 학교생활 잘하고 있어요. 제가 초대했어요. 이러지 않기로 얘기했잖아요. 클라우스, 니는 네 엄마랑 많이 닮았어. 아, 너희 엄마도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거기 갈 생각은 절대 하지 마. 이 자식이 이 거긴 모습을 보이면 암만 먹이치려고 할 거야. 당신들 미쳤어요? 얘는 아직 어린아이라고요. 꺼져 그럼. 우리도요, 당신들 원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마. 정말 정말 죄송해요. 가끔씩 저렇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평소에는 좋은 분들인데. 하지만 이 일 때문에 부모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클라우스를 보여주면 마음이 돌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저희도 이제 이런 일에 익숙해요. 저희 아버지 책상에서 이런 서류를 찾았어요. 잡아드세요. 부탁이에요. 저희 부모님 행동에 대해선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만나서 반가웠어, 클라우스. 클라우스, 내일 같이 재밌게 놀아볼까? 문서 좀 봐야겠다. What? What the fuck? 아, 다행이다. 전 1944년 8월 18일에 태어난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 아버지는 독일인인 하인즈 플레이셔 병장입니다. 전 아이를 돌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과거에 전 아이를 독일 엄마 구사하는 레벤스보른 보육원 가타하브에 보냈습니다. 아이가 노르웨이 보육원에 가서 노르웨이어를 배울 수 있게 당국 관계자 여러분께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그곳에서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아이고, 물론 이제 아, 어떡하냐. 낚시는 재밌어요. 오늘이 일요일이라서 학교도 안 가고 숙제도 없어요. 같이 놀면 안 돼요?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무슨 일 있어요? 어제 네 이모님께서 너에 대한 서류를 주셨어. 네가 아기였을 때 정보가 담겨져 있지. 정말요? 네가 아기였을 때 널 돌봐줬던 건 다른 조부모님들이야.
바로 네 아버지의 부모님들이지. 넌 독일에서 네 조부모님과 같이 살았었어. 오미, 기억나지? 그래서 네가 그런 이상한 말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란다. 오미는 좋은 분이셨던 게 기억나요. 그럼 독일에는 진짜로 조부모님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내가 편지를 보낼게. 아마 그분들도 정말 좋아해 주실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이제 숨바꼭질 할까? 야호! 제가 숨을게요. 조부모님에게 편지 쓰기. 어, 있다. 주소 적혀 있다. 안녕하세요. 노르웨이에서 연락드립니다. 전 당신의 손자 클라우스를 입양한 사람입니다. 클라우스가 조부모님과 함께 몇 년을 같이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클라우스는 독일어로 할머니를 뜻하는 단어의 오미를 아직 기억하고 여전히 자기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적십자가 네 어머니를 찾았어. 그녀는 신문에 널 입양 보낸다는 공고를 올렸고 내가 그 공고에 답장을 했던 거야. 하지만 네 탄생에는 더욱 슬픈 비화가 숨겨져 있단다. 문서에 따르면 넌 레벤스보른 어린이 4812번이었단다. 넌 전쟁이 끝났을 때 고드오프라고 불리는 레벤스보른 가옥에 살았지. 노르웨이 정부는 전쟁이 끝나고 널 독일에 계신 네 조부모님께 보냈단다. 왜냐하면 노르웨이 정부는 레벤스보른 가옥을 최대한 빨리 비우려고 했거든. 비극적이게도 넌 네 유전자로 인해 평생을 평가받았단다. 처음엔 나치들의 평가를 받았고 이젠 노르웨이인들이 평가를 받고 있지. 레벤스보른 프로그램은 아돌프 히틀러의 오른팔인 하인리 히믈러가 미래사회를 통치할 더 많은 아리아인 아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시작했지. 그들은 그런 미래사회를 제3제국이라고 불렀어. 올바른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귀중하게 여겨졌고 잘못된 유전자를 가진 이들은 바로 제거됐어. 바로 홀로코스트의 종족학살을 유발한 것과 같은 이념인 거야. 이상적으로 SS 장교들은 3세대 내 아리아인 여성 사이에서 자식을 낳아야 했어. 하지만 히믈러는 결혼한 장교들에게 이 부정을 저지르라고 말할 수 없었지. 레벤스보르는 아리아인 여성과 독일군 병사들의 아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되었어. 레벤스보른 어린이들 중 거의 절반이 노르웨이에서 태어났어. 나치가 노르웨이인 여성들을 좋은 혈통을 가진 어머니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 반면 노르웨이의 다른 문화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은 독일인 간호사들에 의해 양육됐어. 그랬구나. 무슨 일 있었니? 버그 선생님께서 오늘 얘기하셨어요. 이제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세어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소라임 선생님이요. 그분도 오늘 계셨어요. 또 다른 말씀은 없으셨어? 그 선생님은 정말 끔찍했어요. 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말 대꾸 한다고 저를 혼내셨어요. 뭐라고 내가 그 선생님을 혼내줘야겠어? 제발 학교에 나오지 마세요. 그랬다가 오히려 제가 주먹을 끌게 된단 말이에요. 맞지. 네 친모는 전쟁 중에 널 고드오프 레벤스보른 가옥에 남겨두고 떠났단다. 밖에서 본 고드오프는 아주 화려해 보였지만 사실 너 같은 아이들은 아주 엄격한 삶을 살아야 했단다. 말을 가장 잘 들은 아이들만이 장난감을 갖고 놀 수 있었지. 또한 자라면서 아리아인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 아이들은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팽히 있었어. 사실 아리아인 유전자란 건 없었어. 그건 그저 북유럽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지어진 이름일 뿐이니까.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 아리아인 아이들은 금발 머리카락과 파란 눈을 가져야만 했어. 레벤스보른 가옥에선 약 500여 명의 아이들이 살았어. 전쟁이 끝난 뒤에는 일부는 입양되거나 가족에게 보내졌지. 노르웨이 정부는 이런 아이들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호주로 보내려고 했어. 엄청난 양육비도 걱정됐고 아이들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란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이었어. 넌 독일에서 노르웨이 시민권을 갖고 있던 250명의 아이들 중 한 명이었어. 어디로도 보낼 수 없었던 25명의 아이들은 정신적인 결함을 이유로 정신병원으로 보내졌어. 사람들은 독일군은 다들 정신이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독일군과 만나는 여자들도 정신이 모자르다고 말하고 있단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유전적으로 약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단다. 그런 이야기들은 전부 거짓말이라는 걸 꼭 명심하거라. 아이러니한 점은 노르웨이인들도 나치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유전자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일한 차이점은 이제 독일인 유전자는 우성이 아닌 열성이 되었다는 거지. 하지만 그런 논리는 거짓이고 비인간적일 뿐이란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클라우스가 여기 없습니다. 어? 잠깐만. 어? 거기 계셨군요? 먼저 가서 죄송해요. 너무 기대돼서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버그 선생님은 안 보이시네요. 가까이 붙어있어, 클라우스.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붙어있을게요. 저 깃발도 들고 있잖아요. 깃발이 안 보이는데? 버그인가? 어, 아이들이 줄 서고 있어요. 저쪽으로 가볼게요.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야지. 제 리본이. 애들이 전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제 리본을 밟아 뭉갰어요. 여기 오지 말아야 했어요. 집에 갈래요. 어차피 왔으니까 마저 즐기고 와야지. 싫어요. 클라우스. 안녕. 정말 미안해. 한참 찾아다녔어. 다른 애들이 네 리본을 밟는 걸 봤어. 그래서 내가 걔네들을 따끔하게 혼내줬지. 버그 선생님. 어, 정말요? 제언절에 그런 짓을 하다니. 걔네들이 꼭 벌을 받게 선생님이 조치를 취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 저한테 화풀이 할 거예요. 생각해볼게. 하지만 물론 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건 선생님도 원치 않아. 참된 선생님이다. 아, 안녕하세요. 클라우스 보호자 되시죠?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정말 훌륭한 아이를 두셨어요. 클라우스를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많은 걸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전 사람 배경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우리의 가능성과 행동이죠. 클라우스를 그렇게 괴롭히는 건 잘못된 일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클라우스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와, 진짜 감동이다.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네요. 이렇게 착한 아이를 키워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클라우스, 퍼레이드 하러 갈까?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자, 클라우스, 내 리본을 달아. 그리고 깃발 흔드는 것도 잊지 마. 와, 감동이야. 정말 대단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봤어요? 그리고 깃발도 엄청났어요. 퍼레이드는 정말 재밌었어요. 네 말대로 선생님이 정말 좋으신 분 같더구나. 좋은 분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재미있었다니 다행이구나. 네, 그리고 버그 선생님도 만났죠. 너무 늦었어요.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버그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멍청해. 우리 좋은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면 되는 거야. 그럴게요. 다른 애들이 절 싫어요. 하지만 걔네들은 멍청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웃 사람들은 왜 절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절 싫어해요? 그 사람들 어른이잖아요. 어른은 원래 똑똑한 거 아닌가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절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우리 둘과 버그 선생님 뿐이에요. 그런데 버그 선생님은 이제 떠나세요. 제 부모님도 절 떠났죠. 우리가 한 끼라서 다행이네요. 제발 절 버리지 마세요. 난 항상 너랑 같이 있을 거야, 클라우스. 알겠어요. 클라우스, 오늘 하루는 어땠어? 엉망이었어요. 시험은 쉬웠어요. 하지만 소라이 선생님이 제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시잖아요. 전 그런 짓 안 했어요. 선생님은 독일 아이가 똑똑할 리가 없다면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자로 제 손을 때리기까지 했다고요. 도대체 애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열심히 공부하면 뭐해요. 어째 선생님한테 혼낼 뿐인데. 한동안 집에서 쉬는 게 좋겠다. 집에 있을 순 없어요. 모두가 소라의 선생님을 싫어해요. 그래도 다들 학교에 간다고요. 선생님 때문에 저 혼자 학교를 빠질 수 없어요. 선생님이 너를 유나에 더 심하게 대하는 것 같다. 선생님은 모두에게 심한 말을 해요. 하지만 부정행위로 맞은 건 저뿐이었어요. 수업에 집중하고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와. 공부가 무슨 소용이에요? 아, 옷 갈아입고 가기 싫어요. 아휴, 억지로 데리고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어?
클라우스가 왜 없어? 어디 갔어? 불안하네. 어? 도와주세요. 제발 여기서 꺼내주세요. 야, 여기 있기 싫어요. 찾아주셨군요. 저 죄송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이런 거야? 애들 이름 말해. 일단 집으로 가자. 네. 너무 추워요. 침대로 가고 싶어. 나무에서 절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그 아이들이 절 묶어버렸어요. 마틴과 체리예요. 원래도 있었지만 걔는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절대 가만둬선 안 돼. 내가 혼쭐을 내줄 거야. 걔네들 때려줄 수 있어요? 걔네들 부모님들이 매를 들었으면 좋겠구나. 걔네들이 실컷 맞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 무서웠어요. 직접 가서 때리면 더... 아... 더 지랄 나겠지? 물론 되지. 일하러 가신다니까 좀 슬퍼요. 오늘 같이 집에 있어줄까? 정말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 그럼 같이 있어줄게. 고맙습니다. 배 가지고 놀러가자. 슈... 좋아요. 배 타기도 괜찮네요. 같이 놀아요. 공놀이 하면 되지. 나 근데 이렇게 잘 놀아줄 수 없을 것 같아. 난 나중에 애가 생겨도. 안녕히 주무셨어요. 전 준비됐어요. 어? 편지다. 하인즈 플라이셔. 아빠래. 와. 아, 편지 감사합니다. 저는 하인츠라고 합니다. 클라우스의 아버지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습니다. 전 그 집에서 가족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죠. 전 독일에서 결혼을 해서 이곳에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클라우스가 잘 지낸다니 마음이 놓이는군요. 근데 죽었대. 이제 가볼게요. 잘 다녀와. 네. 옷에서 소변 냄새가? 제 잘못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니? 클라우스 대답해봐. 왜 사람들이 절 싫어하는 거예요? 전 애들이 저를...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전 걔네들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있으니까 이제 괜찮아. 편히 쉬어. 잠자기 전에 책 읽어줄 수 있어요? 물론이지요. 미친놈들. 진짜 혁명적으로 미친놈들이네. 억지로 학교에 가려고나 하지 않겠지만 밥은 먹어야 해. 배고프지 않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야 해. 하인츠 씨께 당신이 무사히 살아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클라우스는 자신의 독일인 혈통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습니까? 클라우스가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화가 정말 많이 났지만 네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구나. 이런 상황은 정말 창피할 따름이다.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짓을 너에게 할 수 있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도와주지 못한다면 나도 제대로 된 부모라고 할 수 없어. 만약 학교에 대항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지도 몰라. 이제 다른 곳에서 새 출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 같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벗어날 수 있게 도움을 청하려고 네 아버지에게 새로 편지를 썼단다. 오늘은 꼭 일하러 가야 하는 날이거든. 내가 없는 동안 얌전히 있어야 돼. 알겠지? 알겠어. 잔업. 미안하다. 어디 있었어요? 리브의 편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소라인 선생님은 악마야. 우리 다시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같이 놀아줄게. 출신 소라인 선생님을 죽어버려. 리브...
그래도 다행이다. 다시 저랑 친구가 되고 싶은 걸까요? 함정일까요? 걔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야. 조심하거라. 괜찮아요. 원하신다면 일하러 가셔도 돼요. 알겠어. 하지만 조심해. 조심할게요. 리브랑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리브가 비밀 친구가 되자고 그랬어요. 리브가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아, 다행이다. 그래, 조용히 사귀면 되지. 정말 괜찮겠니? 그런 것 같아요. 어른들이 저를 싫어하기 때문에 좋은 점수는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공부는 하고 싶어요. 만약 그냥 집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처럼 똑똑해질 수 없을 거예요. 항상 조심해. 누구도 널 건드리지 못하게 해야 해. 네? 리브랑 다시 친하게 지낸다니까 정말 기쁘구나. 저도요. 하지만 같이 놀 순 없어요. 그랬다가 비밀이 깨지고 말 테니까요. 그래도 주말은 괜찮아요. 소라이 선생님, 게으르고 무식한 아이들이 페이거스트란트 학교의 탁월한 명성에 먹칠을 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무단결석이 안 좋은 것이란 사실을 각인시켜주기 위해 클라우스에게는 방과 후 학습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라이 선생님, 저한테 온 편지예요? 뭐라고 써있어요? 네가 학교를 며칠 쉬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너한테 방과 후 합숙 결정을 내렸어. 그게 뭐예요? 일단 시키는 공부만 하고 얼른 집에 와. 어쩔 수 없지. 다녀왔어요. 방과 후 학교에 남는 건 싫어요. 편지를 쓰면 어? 빨리빨리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맨날 요리하게 생겼네. 셰프 되겠어, 셰프. 5성급 셰프 되겠다고. 소라이 선생님은 싫어요. 밥 먹자. 다녀왔습니다. 세로 선생님이 싫어요. 버그 선생님이 보고 싶어요. 클라우스 아직도 침대에서 뭐 하는 거야? 죄송해요. 일어날게요. 씻기 싫어. 제발 그만 절 건드리지 마세요. 뭐가 문제인지 얘기해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말고. 아무 문제도 없다고 했잖아요. 절 좀 내버려둬. 배고프지 않아요. 그래도 밥은 얘기해야지. 아이고. 그럼 배고플 때 얘기해. 알겠지? 알겠어요. 씻기도 싫다. 밥도 먹기 싫다. 일하러 가셔야죠. 오늘 같이 있어줄까? 정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같이 집에서 쉬어도 돼. 아마도요. 일하러 가셔도 돼요. 걱정 마. 오늘은 같이 있을게.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밥 먹을 시간이야, 클라우스. 입맛 없어요. 얘기 좀 해봐. 아이고. 하지 마세요. 아니, 뭐.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 그림 그려. 아, 알겠어요. 뭐, 다 하기 싫다는데, 어떻겠어. 진짜. 네. 화나셨어요? 왜 그런지 알고 싶을 뿐이야.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요? 뭘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러 갈게요. 어? 안녕히 주무세요. 어? 뭐지? 뭐지? 배고프지 않아? 별로요. 제발 뭐 좀 먹자, 응? 날 위해서라도. 알겠어, 먹을게요. 정말 맛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속상하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네 잘못이 아니야.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좋아. 기분 전환이 되도록 같이 즐겁게 놀자꾸나. 네, 그거 좋을 것 같아요. 뭐, 걱정시켜드리지 않을게요. 뭐 하고 싶으세요? 원하시면 공을 갖고 놀아도 돼요. 편지가 안 오네. 왔다. 기대된다. 하인츠 플라이셔. 클라우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 정말 안타깝군요. 제 부모님께서 클라우스를 위해 남겨두신 돈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절대로 이곳에 오시거나 양육비를 요구하시는 건 삼가해 주십시오.
제 새로운 가족은 아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제 과거를 절대로 알려주고 싶지 않아요. 야, 그러면 씨, 짜증나네. 무슨 일이에요? 학교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곳으로 떠날 기회가 생겼어. 기대되지 않니? 하지만 어떻게요? 우리가 이곳을 떠날 수 있도록 네 아버지가 돈을 보내주셨어. 아, 근데 리브는 어떻게? 그럼 새 집을 찾으면 되겠네요? 학교는 떠나고? 그럼 리브는요? 펜팔이 되면 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게. 재밌을 거야. 펜팔이라고요? 알겠어요. 매일 편지 쓸게. 리브가 보고 싶을 거예요. 정말 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짐 싸는 동안 혼자 놀고 있을래? 저도 짐 싸고 싶어요. 짐 싸러 갈게요. 공은 꼭 챙길 거예요. 이제 여기서 떠나야 돼, 공아. 아, 무서워할 거 없어. 안전한 곳으로 갈 테니까. 방에도 챙길 게 많이 있어. 내 장난감들이랑 물건들이 걱정하지 않게 미리 경고해줘야겠어요. 여우야, 걱정하지만 너도 꼭 챙길 테니까 안전한 곳으로 갈 거야. 와, 물건이 정말 많아요. 이제 다 쌌어요. 저녁 먹을 시간인가요? 음식은 안 쌌죠? 노래가 끊긴 거 보니까 너무 불안하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게 돼서 잘 된 건 알겠지만 죄송해요. 전부 제 잘못이에요. 네 잘못이 아니야. 세상에는 여기 사람들처럼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그런 것 같아요. 내일 떠날 건가요? 그래, 아무도 우리 괴롭히지 않는 새로운 곳으로 떠날 거야. 저희 아빠랑 같이 살려는 거예요? 아니, 우린 다른 곳으로 갈 거야. 아, 그럼 어디로 가요? 아주 좋은 곳으로 갈 거야. 약속할게. 제발 저 두고 가지 마세요. 절대로 널 두고 떠나는 일은 없을 거야. 알겠어. 내일 국왕이 방문할 텐데요. 국왕을 보고 싶어요.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우리 꽁맹이 국왕 방문을 보는 것도 재밌겠지만 기차 타는 건 훨씬 더 재밌을 거야. 어때? 기차도 재밌지만 국왕은 진짜 살아있는 영웅이잖아. 숲으로 가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좋아, 하지만 잠깐 보고 바로 떠날 거야. 정말요? 아, 이러다가. 아, 알겠어요. 아,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안하다.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제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공장은 제가 일한 곳 중에서도 가장 친절하고 사려 깊은 곳들 중 하나였습니다. 저희는 클라우스가 좀 더 따뜻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국왕 보러 가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숲에서 보는 게 가장 안전한 것 같아. 아, 불안해. 아, 보세요. 숲급에서 전부 다 보여요. 여긴 안전해요. 여긴 저 같은 트롤에게 안 맞을 곳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걔네들이 트롤이야. 네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도 8살이에요. 학교가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한 제가 바보였어요. 정말 멋진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끔찍한 곳이란 거 알고 계셨어요?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 아, 저도 기대했어요. 정말 기대하고 있었어요. 학교에 다니기 전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싶었어요. 친구도 많이 사귀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다 끔찍해요. 사람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젠 더 이상 사람들을 믿고 싶지 않아요. 버그 선생님조차 절 떠났어요. 어쩌면 리브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믿어요. 당신만은 언제까지나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왠지 아직 저한테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 부모님에 대해서 알아봐 주셨잖아요. 약속대로 말이죠. 이제 곧 떠나겠네요. 아휴, 여긴 돌아오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가 가는 곳은 좀 더 좋은 곳이겠죠? 아주 운이 안 좋았던 것 뿐이야. 다음에 갈 곳은 여기보다 좋을 거야. 네. 웃어라. 그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우린 괜찮을 거예요. 아직도 무서워요. 아이고야. 사실 집에만 있으면 안심이 됐어요. 거의 대부분 저와 함께 있어주셨으니까요. 새로운 곳에는 먹을 게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린 돈은 부족할지 몰라도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어요. 도착했나 봐요. 소리가 들려요. 가서 봐요. 제 국왕이 보여요.
좀더 가까이 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저한테 화를 낼 거예요. 구강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갈래요. 그래, 클라우스, 출발하자. 당신과 클라우스는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면서 노르웨이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수 없습니다. 만약 운이 좋다면 클라우스는 더 나은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겠죠. 이 아이들은 아주 끔찍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사람, 신, 노르웨이, 정부에 대한 믿음을 잃고 말았습니다. 토브 라일라, 1941년 출생. 제 어머니는 절 때리셨어요. 양아버지가 제 목을 조르고 절 학대하려고 했을 때전 집에서 빠져나와 좋은 이웃들이 있는 곳으로 도망쳤어요. 그분들은 제가 살아온 모습을 보고 절 보호해주기로 결심하셨죠. 토르 라이프, 1942년 출생. 저한테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비록 돈이 없어서 한동안 절 고아원에 보내야 했지만요. 그래도 전 운이 좋았던 편이었어요. 게르트, 1942년 출생. 제 어린 시절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노르웨이와 반역자 낙인으로부터 도망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조른, 1943년 출생. 우리들 중에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나마 운이 좋은 거예요. 많은 이들이 큰 시련을 겪었으니까요. 저에겐 이모가 있었어요. 모든 아이들에겐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아휴, 이 아이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게임의 수익금 일부는 적군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The Children Born of War Project, 적군의 아이들 프로젝트에 기부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수였고요. 그래도 진짜 열심히 키웠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끝나니까 조금 아쉽고 시원섭섭하네요. 좀 엔딩 마무리가 살짝 아쉬웠어요. 감사합니다. 잘 쓰셨습니다. My child, Lebensborn.